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화 학습하게 되는 것들 형광펜칠만 했었습니다. 준비도 되셨습니까? 너 시험 냈어? 어디? 응? 아, 여기 냈다고? 냈으면 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자,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너 시험지 하나 더 있어.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 단어부터 통과해야지. 자, 그래서 in the early 1480s, 1480년대 초반에 다빈치 began to work for Ludovico Sforza in Milan. 뭐 끊어있기의 구조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빈치는 시작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냐? 루드비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밀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플로렌스에서의 경력이었습니다. 플로렌스에서의 요리사로서의 아 아니구나 세 번째 토막이고 전체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요리사로서의 커리어는 플로렌스에서, 이탈리 플로렌스에서 했는데 뭐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장소는 어딘지는 안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보티첼리랑 같이 동업을 했는데 또 망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리사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밀란에 살고 있는 루드비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연대니까 뭐부터 인 쓴다? 그렇죠. 달 이름부터 인스죠. In July. 그러니까 1480년대 초반이라는 표현할 때도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치사 for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 work for 쓰겠죠. 뭐뭐로서 일한다는 뭐예요? work as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hey, 누구누구를 일한다. 그 다음에 이제 to work에 대해서 하면 to work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딜 쳐다보면 되냐면 began을 쳐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to work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began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working. 그렇죠. working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는 녀석이죠.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began working for 어뮤즈먼트 파크. 그래서 얘는 틀린 것 뜻 한 번 단어 세 번 카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 치도록 하세요. 오케이. 전치사 뭐 in, for, in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이니까 in 밀란이고요. 몇 년도니까 in이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for가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여기는 쿡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뮤지션으로서, 페인터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he was given의 뜻은 밑에도 나와있듯이 He ga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He gave 그렇죠. 근데 he was given이니까 그가 그렇죠. 받았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그가 받았다. 수동태니까 give를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썼으니까 주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대신에 was giv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took을 쓰면 되겠죠. he took 됐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 뭐 어떤 책임을 떠맡다라는 여기 수고가 나오는데 어떤 책임을 떠맡다라는 수고가 뭐였더라? Take charge of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그걸 안 쓰고 이렇게 was given을 써서 그거 이거를 여러분들 give가 워낙 주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He gave him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그렇죠? 그러면 뭔 일이냐? 이건 누구 대신 옮겨되는 거야? 루도비코 스포르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여기에 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빈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도비코 스포르자 gave 다빈치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게 아니고 he was given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he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빈치가 되는 거죠. D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남자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칭 찾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본문 그대로 나오면 얘는 다빈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뭐 특히 도성준 같은 경우 난이도 높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he was given 이었으면 이게 다빈치가 맞아. 근데 he gave him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건 루드비코 스포르차 gave 다빈치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얘를 뭐로 바꿨을 때 주의해라. he gave him으로 했을 때 얘는 l이고 얘가 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루드비코 스포르차 gave 다빈치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이렇게 된다라는 거 16번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such as 뻔한 얘기입니다. such as 대신 쓸 수 있는 건 like죠. like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교에 뭐 또 있어요? 도성중? 좋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없는가요? 없죠? 구비중은? 뭐 그런 거 없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내용상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뭐 연도도 쭉 나옵니다. 연도가 여기에는 1473년도에 다빈치는 20살이었다는 거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그때 플로렌스에서 피렌체에서 커리어 그러니까 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했는데 망했고 그 다음에 뭐 a few years later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473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났을 때겠죠. 그때 보티첼리랑 같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둘 다 페인터로서의 화가로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뭐 간판도 예쁘게 하고 메뉴판도 어떤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칼리그래피 써서 멋지게 했는데 그것도 또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80년대니까 뭐 73년도에 20살이었으니까 한 서른 몇 살쯤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서른 몇 살 때 그래서 밀란에 있는 루드비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이 뭐 여러가지 뭐 음악가로서의 역할도 했고 화가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거 다재다능함을 30대 중반에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가지 역할을 맡겼다는 건 뭐 벌써 다빈치의 명성이 30대 중반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글 전체의 제목이 다빈치 더 쿡인데 여기 쿡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아주 중요한 어휘 하나가 나오는데 올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올소하고 이제 쿡으로서 역할했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그런 또한 여기 또 수동태 나와요. 아까 전에 he was given이 그가 받았었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was also put in charge of는 역할을 준단 얘기야, 역할을 떠맡았단 얘기야. 됐습니까? 요건 뭐 니네 도성준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 네가 시험 치기 전날 나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던 그거 수동태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던 거 됐습니까? 예, 그 원래 이제 이게 원래 표현은 put A in charge of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B까지 넣으면 A에게 B의 책임을 맡기다라는 이건 능동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17번 문장을 he put him in charge of the kitchen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he는 뭐가 되는 거야? 루드비코 스포르자가 되는 거고 이 힘은 또 다빈치가 되는 거죠. 17번 문장에 또 다 17-1번 표현이 스포르자 put 다빈치 in charge of the kitchen also까지 넣으면 스포르자 also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He also put him in charge of the kitchen 됐습니까? 루드비코 스포르자 also put 다빈치 in charge of the kitchen. 그러니까 이제 17번 문장 같은 경우에 키친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 by 루드비코 스포르자가 생략된 거죠. 루드비코 스포르자에 의해서 부엌에 대한 책임 또한 맡게 되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정리해보면 부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루드비코 스포르자의 셰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됐습니까? 셰프가 됐다, 쿡이 됐다 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달아서 두 번 실패했죠? 요리사로서. 그러면 다빈치가 몇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다? 세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고 그 세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좋았겠죠. 그래서 18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다빈치라고 쓰면 되겠죠. 다빈치 was happy to be given. 그래서 여기도 또 수동태. 아까 was given이 뭐였어? he was given이 그렇죠.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똑같은 거. 다만 to가 있기 때문에 to was given은 안 되고 to be given 했는데 그가 줘서 기뻤다는 얘기야? 받아서 기뻤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거. 여기도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상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다가 to be given 자리를 통째로 비워놓고 여기다가 끝에 give를 써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give의 형태로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형태적으로 to 부정사 이런 걸 보고 형태적으로 정리하면 to 부정사의 수동태적인 형태죠. to be pp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 단어로 하면 뭐가 가능하고 to take가 있겠죠. to take another chanc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가지게 되어서 받게 되어서 to take another chance 또 다른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답 안 쓴 건 몰라서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안 되는데 그동안 잘했어. 오케이. 카톡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은 해설일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 was happy.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밑에 싱겁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명형부 중에 뭐고 부사적용법이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왜? 뭐 놔두고 왔어? 그는 행복했는데 왜 to be given? 줘서 기뻤어? 받아서 기뻤어? 받아서 기뻤어. 그러니까 반드시 to be given으로 give를 쓸 것 같으면 to be given을 써야 됩니다. to give 써 있으면 줘서 기뻤다라는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another. 자, 여기 이 자리에 뭐 other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another를 쓸 수도 있는데 other가 안 되고 뭐 the other도 안 되죠. other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the other도 안 되고 another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한 번에 더 이 뒤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절대 올 수 없어. 또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게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있는 건 못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another를 써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other라든지 the other 같은 게 있으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뭐 언어도 같은 경우에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을 사러 갔어. 그렇죠? 옷을 사러 갔는데 아 이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직원한테 show me the other 그래, show me other 그래, show me another 그래. show me another. another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직원이 나한테 보여준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안 들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안 들면 뭐라 그러겠어? show me the other. show me another 그러겠죠. another.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있을 때는 더를 쓰면 안 됩니다. 더를 쓴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을 때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other도 못 씁니다. 이 자리엔 another밖에 올 수 없다라는 거. 또 한 번의 기회. 자, 이 문장의 특징, 18번 문장의 또 다른 특징은 to 부정사가 두 번 나온다는 건데요. 싱겁게 밑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빈치는 기뻤는데 왜 또 한 번의 기회를 받게 되어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추구할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의 뭐에 대한 열정? 요리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무슨 시적 용법이다? 어떤 시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 give가 어떻게 들어가겠니? 그 다음에 이 자리에 pursue가 어떻게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To be pursued 이딴 형태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구할 기회,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pursue의 형태도 to pursue 이외의 다른 형태는 안 되는데 뭐 다른 좀 많이 뜯어고치라 그러면 이 자리에 to pursue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결국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역할. 그렇죠? 그러면 to pursu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which 아니다 chance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he could pursue 아 이걸로는 곤란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도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달고 들어갈지 좀 애매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to pursue의 형태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열정 할 때 passion for 쓰겠죠. passion for 됐습니까? 요리에 대한 열정이니까 passion for. 여기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전치사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라는 것도 뭐뭐에 대한 열정 할 때 passion for 하고, 얘는 cooking은 둘 중에 뭐겠다? 당연히 동명사겠죠. 요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한 번 더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행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그래서 이 문장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뭐에서만 그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9번 문장은 짧지만, 짧고 뭐 크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지만 19번 문장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문장 삽입 또는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18번 문장까지는 얘가 열심히 뭐 할 것 같아? 요리를 열심히 할 것 같죠? 그쵸? 근데 20번 문장부터 보면은 그게 아니고 요리 말고 딴짓 하는 게 나오죠. 그쵸? 뭐 조리기구를 만들거나, 그쵸? 뭐 개구리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개구리 쫓아낼 수 있는 뭐를 만들고, 뭔가 요리랑 관계없는 쿡으로서, 셰프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인벤터나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근데 그 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뭐와 관련된 인벤터야? 그쵸, 쿠킹과 관련된 셰프로서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주방용품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9번 문장의 해석이 그는 어디에서만 그친 건 아니다, 창의적인 요리를 요리하는 것에서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문장이라 했고요. 뭐 stop, 뭐 at 나왔으니까, 뭐 전치사 나왔으니까 cooking은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cooking이랑 똑같이 동명사겠죠. 요리하는 것에서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오케이, innovative dishes만 만드는데 그친 것은 아니다. 너한테 뭐 찾으라고 안 그랬어? 조용히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이제 20번 문장. 그래서 다빈치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그래서 다빈치는 원했죠. 뭐 하기를, 요리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ch에 대해서 뭔 얘기할 줄은 알죠?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두 개 얘기하면 뭐가 안 된다? So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much more quickly, even more quickly, far more quickly, still more quickly, a lot more quickly.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훨씬 5종 세트.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quickly.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quickly도 그렇고 easily도 그렇고 전부 다 품사가 부사의 형태를 해야 되고 얘들이 부사의 형태로 있는 이유는 요리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요리하기를 원했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니까 이 자리에 뭐 형용사 형태가 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형용사에 ly를 붙인 형태 quick이 아니고 quickly, easy가 아니고 easily가 와야 된다는 단어의 형태와 품사에 대해서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o를 넣을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라도 할까? 비슷한 뭐가 있어요? thus죠. 그래서 20번 문장이 원인이고 21번 문장이 뭐가 되는 거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thus를 안 쓰고 20번 문장과 21번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여기에다가 because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쉼표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us 나왔으니까 한번 챙겨볼까요? 뭐 많았죠? 오케이. 그래서 thus도 있고 therefore도 있고 h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hence도 있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nsequently ENTLY 그래서 전부 다 접속 부사로서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죠. 뭐 세 단어로 된 것도 있는데요. As a result. 그렇죠. As a result도 있었죠. 결과로 그 결과로서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붙여주는 접속 부사들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챙겨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nvented 이거 나오죠. thought, therefore, t-h-e-r-e-f-o-r-e입니다. hence, consequently, as a result, he invent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moreover라든지 however 이딴 것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moreover는 무슨 뜻이야 한대요. 게다가 in addition to였죠. 됐습니까? additionally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invented new machines 뭐를 위한? for his kitchen 부엌을 위한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기계들이 뭔지 소개하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네. 그쵸? 글 뒤죽박죽 돼 있을 때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논리적에서 새로운 기계 만들었어요 이런 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pull spaghetti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풀은 풀부터 먼저 볼까? 풀은 왜 이꼬라지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and could가 생략됐죠. 그래서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었던 기계를 만들어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죠. created는 왜 쳐다본다 했지? 아 요렇게 연결해서 본다는 얘기구나. created 하고 could 하고 그 다음에 could pull 하고 쭉쭉쭉쭉 연결해서 뭐라 그러면 된다? CJH죠. 됐습니까? 그래서 채소를 으깨고 그리고 스파게티 면발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he invented 해도 뭐 같은 의미겠죠. he invented machines
그 이전까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크러쉬 베지터블스 하는 것들은 뭐 믹서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풀 스파게티는 제면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면기와 그 다음에 믹서기를 발명한 사람이 다빈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제면기와 그리고 믹서기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 대해서 얘기하면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that을 선호하는 선행사 아닙니다. 뭐 the best, the first 이런 거 없고요. the only, the very 이런 거 없고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 아니고요. all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which could crush. 근데 이 자리에 뭐 관계 부사를 집어넣으면 틀렸다라는 건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과 22번이 자리 바꿈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even이죠. 됐습니까? even이 있기 때문에 뭐도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들었고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니까. 그래서 22번과 23번은 자리 바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even 때문에 순서가 21, 22, 23이 되고 있다는 거. 그는 심지어 만들었습니다.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그는 심지어 장비를 만들었죠. 이 자리에 머신 해도 될걸. 좀 멋부린다고 머신 자꾸 나오니까 비슷한 의미의 뭘 썼다? 디바이스를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개구리를 멀리 쫓아낼 수 있었던 뭐로부터? 물탱크로부터. 됐습니까? 그니까 뭐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물탱크,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위한 물탱크는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뭐 물에 사는 이상한 뭐 플라나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거머리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으면 잘못하면 요리하다가 걔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요리 속에. 그렇죠?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사람,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픈 게 뭐 요리하다가 모르게 뭐 올챙이가 들어간다든지 개구리가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 나 이거 못 먹겠어, 돈 안 내고 나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팠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개구리를 쫓아내는 게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그런 기계도 디바이스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made하고 could scare하고 시제일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외워야 할 수거가 A를 B로부터 겁을 줘서 쫓아내다가 scare A away from B라는 수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 put A in charge of B라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위에 문장하고 22번과 23번 문장은 문법적으로 대단히 흡사합니다. 똑같이 관계대명사 사용됐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위치는 되지만 생략은 안 되는 거고요. 시제일치, made, could 보이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 even 때문에 순서는 22 다음에 23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기계에 대한 발명품에 대한 평가가 24번 문장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 게 특징이다? but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but 앞에는 표정이 negative에 positive에 positive하죠. 긍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but 뒤는 그럼 자연스럽게 negative, 부정적이 되겠죠. surely, 확실히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그것들은 모두 어땠다?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그것들 대부분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웠다.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됐습니까? 자, surely가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이 다빈치가 어떤 사람이야? very innovative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they가 가리키는 건 제면기, 믹서기, 그리고 개구리 쫓아내는 기계를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the machines를 가리키고 있죠. The machines were all very innovative. 그 기계들은 모두 매우 혁신적이었지만 그러나 but most of them, 계속해서 여기에 they하고 them하고 전부 다 다빈치's devices 또는 inventions죠. 다빈치's inventions. Most of the 다빈치's inventions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않습니까? 그래서 다빈치의 발명품들 대부분이 어떻고 너무 크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 챙기시고요. Most of them 똑같은 거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발명품들. 오케이, Most of them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자리에 이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One of them이면 was가 맞겠지만 됐습니까? 그것들 대부분 mos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라고 옛날에 수의 일치할 때 한 적 있습니다. Most of the apple, most of the apple is rotten이야. Most of the apple are rotten이야. Is rotten. 사과 몇 개의 대부분이 대부분 썩었다는 얘기야? 한 개의 대부분이 썩었으니까 테두리 몇 개? 한 개라 했었죠. 그런 거 수의 일치할 때 한 적 있었어. Mos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was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투투용법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투투용법 보이니까 워드 파일 열어야 되겠네.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파일은 없고. 야, 너 너무 길쭉하잖아. 엄마야? 아, 왜. 윈도우 11은 위에를 왜 잡기가 힘드냐? 밑에만 잘 잡히네. 자, 좀 올라가야 되겠네. 자, 이 부분만, most of them부터 투투용법에 대한 얘기 하겠죠?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eep. Difficult to use 인데요. 그러면 는 하겠죠. 얘랑 같은 표현. 그래서 most of them were so big or so는 안 써도 되고 so big or 뭐 so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생략. Difficult that people couldn't use.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죠. 어디 틀렸을까? 대신에 that 뒤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완벽해야지. 그렇죠. 왜 완벽해 지금? 아니잖아.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래. 이런 거 어디서 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대부분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려웠다 사용하기에 그것들 대부분은 매우 크거나 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없던 댐이 나타납니다. 왜? 이 댓은 관계대명사 댓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해야 됩니다. 물론 뭐 겉 만드는 댓은 아니지만 그래서 란 뜻의 댓이지만 어쨌든 use가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바꾸면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Most of them were so big or difficult that people couldn't use them. 없던 댐이 나타나는 거 챙기시고요. 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지나간 문법도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뭐 그랬다며. 어? 다빈이가 그러던데. 이거 가능하겠죠 이런 거. 됐습니까? 투투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번에 막 도성중학교 쌤들 막 어렵게 내려고 막 난리도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챙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빈치가 여러 가지 뭐 레거시 유산을 남겼고 업적을 어치브먼트 성취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최후의 반찬이죠. 재미없네. 됐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죠. 됐습니까? 헤이. 만찬. 만찬. 만찬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밥 먹는 거잖아. 그치? 네. 저녁 식사 먹는 거잖아. 식사? 식사면 요리? 그치?
다빈치 뭐에 관심 있어? 요리 관심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만찬이니까 요리가 쭉 식탁에 있을 거고 그 위에 올라갈 요리를 대충 그렸겠어? 다빈치 미친놈이잖아. 천재라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 속에 표현된 요리에 대해서 또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루드비코 스포르차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페인터로서의 업적이지 셰프로서의 업적은 아닙니다. 만 페인터로서의 업적을 더 빛나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 surely 해놓고 이게 successful 한 거야 결국은 fail 한 거야. 그렇죠. 요리사로서는 계속 망해요 애가. 하지만 이게 결국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언젠가는 쓰이게 되고 그게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에이 뭐 다빈치 뭐 요리사로서는 망했네. 어? 요리사 때려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요리사가 또 뭐 패션 포 쿠킹을 갖고 있었던 게 어떤 식으로 다빈치의 커리어를 더 빛나게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뭐 미리 살짝 얘기고 했습니다. 25번부터 나올 거. 뭐 정리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설명하면서 내용 정리도 했어요. 첫 문장 뭐냐? 1480년대 초창기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됐다라는 거. 됐습니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동네 밀란에서. 됐습니까? 이 사람이 맡긴 건 일단은 세 개 얘기하고 뒤에 하나를 더 붙이죠. 그래서 뭐 음악가, 그 다음에 화가, 그리고 기술자. 됐습니까? 거기다가 그래 주방도 한번 맡아봐 라는 게 다음 문장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 그래서 주방을 맡으니까 다빈치 기분이 어땠다? 행복했어. 왜 행복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돼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벌수할 수 있는 요 정리하는 것만 하고 가. 잠깐만. 근데 거기에만 이 19번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뒤에 요리 말고 딴짓 하는 걸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 했어. 거기에만 그친 크리에이티브 디시스를 요리하는 데만 그친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원했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하고 싶어 했고 쉽고 빠르게 요리하고 싶어 했고 그렇다면 뭐가 필요했다? 여러 가지 발명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면기라든지 그 다음에 믹서기 같은 거 믹서기라든지 제명기 같은 거 만들었고 심지어 개구리 쫓아내는 기계도 만들었다. 지금 요즘 같으면 필요 없을 만한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명품에 대한 평가는 그렇죠. 어떻긴 했지만 기발하긴 했지만 됐습니까? 뭐 좀 쓰기에 좋진 않았다. 됐습니까? 뭐 제명기인데 뭐 이 교실만 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이만한 기계에서 면발이 쫄쫄쫄쫄 나오고 있어. 뭐 갖다 두기 둘만한 공간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갔다 오세요. 우리는 하고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니네. 여기서부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단어는 in the 1480s. In the early 1480s. 그래서 누가다? 다빈치가 비견했다. 비견했다. What? To work. For Ludovico Sforza. In Milan. In Milan. 밀란에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치사 챙겨라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녀석이 성격 좋으니까 이거 대신 워킹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냐? 그가 뭐 했답니까? 다빈치가 뭐 했단 얘기예요? 다빈치가 자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가 몇 가지 역할을 맡았다? 세 가지 역할을 맡았다 라는 표현을 무슨 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첫 단어는 he. 그렇죠 그가 받았습니다. He was given what? Many different
그렇죠. Many from roles. 예를 듭니다. 두 단어로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맞습니까? 와 같은 역할을 was given 받게 됐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he로 시작하지만 중요한 뭐가 있다? also. 됐습니까? 오케이. 또 수동태야, 다음 문장도. 됐습니까? 두 달을 어떻게 하면 받다가 됐죠. 뭐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다? 키친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put A in charge of B를 수동태로 바꾼 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뭐였어? 다음 he죠. 그래서 그런 또한 받았습니다. put 됐습니까? He was also put where? In charge of the chicken. 됐습니까? 닭을 기르는 책임 맡은 건 아니죠. 됐습니까? 부엌에 대한, 그러니까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은 그가 he worked as a chef for 스포르자. 됐습니까? 셰프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누구의 감정을 얘기해? 이렇게 되었을 때 다빈치의 감정을 얘기하죠. 그렇죠? 행복했겠지. 왜? 줘서 행복했어? 받아서 행복했어? 그래서 그걸 또 수동태로 표현하죠. 됐습니까? 뭘 받아서 행복했어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 뭐 할 기회? 추구할 기회. 뭘 추구할 기회? 그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또 he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He was happy. 받아서 to be given. To be pp. 됐습니까? To take. 받아서 to be given what? Another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할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자, 요 부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받아서 행복했다.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떤 시제 용법이다. 됐습니까? 추구할 chance, 추구할 opportunity. another, dear도 안 되고 other 안 되고 another밖에 안 된다는 얘기 했고요. 오케이. 뭐에 대한 열정할 때 전치사 for 쓴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면 설명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형용사용법 이런 것들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뭐 요리하는 얘기보단 딴 얘기를 해.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어디에서만 그친 게 아니었다라는 표현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시작은 he죠. 그래서 그는 멈췄던 건 아닙니다. He did not stop. 다음에 전치사 at. 오케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at한테 어울리게 와야 될 것 같은데 he didn'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만 그치 stop at이란 수거고요. at이니까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이란 동명사 형태로 집어넣어 주세요. 요리만 하는 건 아니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의 두 단어는 he wanted였죠. 그가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요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요리하는 겁니까? 어찌 요리하는 겁니까? 어찌 요리하는 거?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어,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라고? 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원했습니다. He wanted to cook. 훨씬 빠르게. And easily,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어찌시들 와야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훨씬 와 있고요. So not very 안 온다 했습니다. He wanted to cook. 요리하고 싶어 했어요.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그쵸? 그래서 뭐로 시작하죠? Thus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놓은 거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created고요. 두 번째는 made야. 기억나십니까? 네. 시제 일치가 있었죠? 네. 관계대명사가 다음 문장과 다다음 문장에 계속 나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첫 번째 이 다음 문장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기하고 무슨기? 믹서기하고 제면기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이상한 기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서즈 히 인벤티드 크리에이티드 왓 그냥 머신즈 뉴 머신즈 For his kitchen. 아 미안합니다. 내가 한 문장을 빼먹었군요. 이제부터 그거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Thus he invented new machines. New machines 했고 이제 new machines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 두 문장에 걸쳐서 나오네요. 됐습니까? 뭐 thus니 consequently니 뭐 다른 거 however라든지 엉뚱한 거 안 들어있도록 조심하라 했고요. 그래서 빨리 요리하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 했던 게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명해냈다. 그 다음에 created고 그 다음에 made네요. 그러니까 invent, create, 뭐 make 전부 비슷비슷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pull spaghetti 됐습니까? 오케이 could가 생략돼서 얘가 갑자기 현재 시제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uld하고 created 시제일치고 생략이고 could 생략돼서 동사 원형 온 거고 그래서 제면 아 믹서기와 제면기 됐습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안 된다 라는 얘기 들었고요. 다음 문장에는 자 이 다음 문장 속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Even 이었죠 됐습니까? Even made 그는 심지어 만들었다 그렇죠. 한글 머신 또 쓰기 귀찮아 또 쓰면 좀 뭐 더 반복되는 거 싫어한다 했죠. 머신 대신에 뭐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쫓아내다 라는 수어가 뭐였더라? Scare A away from B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심지어 만들었다. He even made what? A device. 꾸미기 시작해야죠. That could frogs. Could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Scare. Frogs. 두 단어. Away from the water tank. 물탱크로부터 프록스를 scare away 시켜버릴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문장은 이 세 가지 기계에 대한 평가죠. 네. 그쵸 시작은 어땠으나 긍정적 포지티브 했으나 그 뒤에는 네가티브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접속사 뭐가 나가요? but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은 다빈치 칭찬하려고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확실히 란 말로 시작하죠. 확실히 그것들은 매우 어땠지만 창의적이지만 너무 어떻고 너무 어땠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웠죠.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무슨 용법 나오죠? 투투용법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실히 란 말로 시작합니다. Surely they were all very creative. They were all very creative. 그 다음에 접속사 but 그것들 대부분 them was ya were ya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뭐 하기에 to use 됐습니까? 이 녀석 투투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꾸는 거고 그때는 most of them were so big or difficult that people couldn't use them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이런 것들 알아두라고 이런 거 만들어 놨겠죠. 요 정도 사이즈라도 글씨는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언제? In the early 1480s 누가다? 다빈치 비겐다 무엇을? To work for Ludovico Sforza in Milan 밀란에 살고 있는 루드비코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루드비코 스포르자가 총 4가지 역할을 맡겼는데 그 다음 문장에 세 가지 역할, 그 다음 문장에
네 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painter, and an engineer. 내용 파악. 뮤지션도 했고 페인터도 했고 an engineer의 역할도 했던. He was given, 그가 받았다. He took many different roles, 역할. 뭐와 같은, such as like. Okay, 그래서 이제 그거 할 차례죠. 다음 문장 가면 될까요? 네. 가볼까요?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또 치킨 하지 왜. Charge of the kitchen. 부엌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되었다.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자, 부엌을 맡겼으니까 다빈치 기분 나오죠? 네. 그래서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받아서 행복했다.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to pursue. 추구할 또 다른 기회를. 무엇을? His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오케이. 다음 가도 될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다빈치 did not stop at his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안 되네요. 반대 뜻이라서 안 되네요. 계속 요리만 했다. 됐습니까? 요리하는 데서 그친 건 아니었다. 다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리만 한 게 아니고 저 요리를 어찌어찌 하고 싶어 했다 문장. 그래서 he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형용사형 오면 안 된다. 부사 와야 된다. 어찌어찌 요리하기를 원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because가 쓰면 안 되지만 숨어 있죠. 여기에 because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Does he ne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뭐 created 해도 상관없고요. made 해도 상관없고요. 전치사 for 넘어가도 될까요? He created machines that could crush vegetables and pull spaghetti. 뭐 that 대신 which 써도 상관없고요. can이냐 could냐는 시제 일치를 볼 줄 아느냐 물어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믹서기와 제면기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 계속해서 he made a device that could scare frogs away from the water tank. 물탱크에서 개구리들을 겁주어서 쫓아낼 수 있는 디바이스를 심지어 만들기도 했다. 오케이. 본문에 있는 대로 다음 가도 될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Surely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Surely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but most of them were too big or too difficult to use. 이 자리에 them이 있으면 안 됩니다. to use them 하면 안 돼. 이 문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 한 군데 고치고 싶네. 어디 고치고 싶어 할 것 같아 내가. 네 마음이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래도 한번 추측해봐. 저 똘끼 있는 선생이 또 어디를 고치고 싶어 할지. 아, 여기 요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나와라.
나와라. 미래엔 컨트롤 F 6 어? 있네. 얘는 이걸로 해. 이거 열어놓고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고칠 수 있게. 그만 있어봐. 뭘 찾으면 나올까? 탱크 찾으면 나오겠네. 뭐 이거지 뭐. 됐습니까? 당연히 월죠.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질 내용이고요. 자, 광팬이 지랄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분 문장 읽어볼까요? In 1495, Sforza asked Da Vinci to make a grand painting which was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In Florence 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Sforza 어디 사람이야? 밀란 사람이죠. 됐습니까? 뭐 이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ask to do 보이죠. 됐습니까? The grand painting which 안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알겠죠.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was가 와야 되는지. 아이 재미없어. 밑에 있네. 됐습니까? Be based on이 뭐였더라? Be based on. 아이 재미없어. 됐습니까? Be based on the last supper. Supper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단어는 supper랑 같은 뜻의 dinner.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위치부터 시작해갖고 위치부터 시작하고 지저스까지가 삽입구처럼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 스포르자 asked Da Vinci to make a grand painting on the wall of a church of Milan 이런 문장에다가 지금 grand painting을 뭐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부연 설명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됐습니까? 엄청난 그림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문법을 사용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 쓰려면 사실은 글의 위치를 얘를 만약에 위치 자리에 and it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and it 쓰고 싶으면 글의 순서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됐습니까? 삽입구처럼 처리됐으니까 뭔 얘기인지 좀 이따가 뭐라고 뭐라는 거야 쟤? 삽입구가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be based on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뭐 그 다음에 뭐 전치사도 여럿이 나옵니다. 뭐 됐습니까? 그래서 밀란에 있는 교회 벽에 라는 표현, 밀란에 있는 교회 벽에 라는 표현이 어떻게 했어?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on 나오고 of 나오고 in 나오고 막 이러죠.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 위에 하려니까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하고 있죠. 뭐 이런 건 뭐 이제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정도가 사실은 돼 있어야 돼.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이런 것들은 중 1, 2 때 한참 많이 나오고 중 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이상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그런 전치사 문제. 그래도 한번 짚고 가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장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필이면 뭐를 서퍼를 베이스드 온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다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 개망했는데. 그쵸? 제명기 짜잔 만들어갖고 그것들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쵸? 오케이. 개구리 쫓는 기계 짜잔 만들었더니 아 이거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맞습니까? 네. 막 경찰 출동해갖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자, 24번 문장 2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She gladly took on the project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그렇죠. food가 어디에 표현되겠어? Last Supper라는 그림 속에 표현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글래드가 아니고 왜 글래들리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on the project 한 뭐예요? Take on the project 그렇죠. 프로젝트를 맡다 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임무를 맡다 할 때 이거 말고 뭐 쓸 수 있는 표현도 뭐 있지 않나?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Take took on 대신에 뭘 써도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because of 오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죠? 네. 왜 because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요거 보이네요. had been pp 됐습니까? 왜 had been pp를 썼을까요? 됐습니까? 자, 지금 because라는 뭐를 사용해서 because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오고 있어? 두 번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주어 동사는 다빈치 took이고 두 번째 동사는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잖아. 됐습니까? he had been interested잖아. 그러면 여기에 took on의 시제는 뭐예요? 과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있다시피 had been interested는 과거 완료인데 여기에 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 가도 되고 여기서 한번 끊어도 되는데 계속 갑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7번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오케이. 어디 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얘기하겠죠. 우리가 수고로서 외운 게 뭐야? spend a doing. 됐습니까? doing 하는데 a를 소비하다, 소모하다. 그래서 cook의 형태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decide.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 정말 재미없어.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to put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짜증나네.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뭐 그렇습니다. 아 재미없다. 에이씨.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그 다음에 28번 문장 그대로 가도 되고요. 쌍따옴표네요. 그쵸? 사실은 28번, 29번 다 같이해요. 이거 한 문장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또 뭐 complained people from the church to Sporza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 이 예, 여기 people들이 몇 문장을 얘기한 거냐면 두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28번하고 29번은 사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8번부터 29번까지 읽겠습니다.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Sporza. 됐습니까? 자, has wasted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 over a year가 보이고 있네요. 저 for over a year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1년 이상 동안 됐습니까? 뭐 over 대신에 두 단어로 뭐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for 동안 3종 세트. 그 다음에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여기에 일단 29번 여기에 뭐 여기에 that부터 yet까지 중에서 뭔가 생략할 수 있는 게 보이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뭐도 보이냐면 뭐도 보입니까? 뭐가 보여? not yet이 보이죠. not yet. 그쵸? not yet이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게 되는 거죠.
That's the reason. 아, 그리고 that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that에 대한 얘기. That's the reason. 어, 그 다음에 29번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녀석 어떤 뭐가 다른가 라는 거 됐습니다. That's why blah blah, that's because blah blah. 뭐가 다른가? 그다음에 여기에 어, complain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Sforza. 이거 해석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전치사 from to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어떤 그림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요렇게 해서 요 사람이 다시 요렇게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들이 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의뢰인을 알 수 있는 거. 최초 뭐를 의뢰한 사람? The Grand Painting, The Last Supper를 의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양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0분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끝났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이고요. 뭐, 당연히 이 세 문장은 뭐겠다? Conclusion 부분이죠. Conclusion이 뭐예요? Conclusion. 뭘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세 문장이 conclusion 부분이래. 네. 그게 뭔데 conclusion이 그러면? 결론. 그래 뭐? 결론. 세 문장이 conclusion이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미리 지금까지 읽어봤으니까 conclusion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첫 문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했었더라? 야, 너 다빈치 알잖아. 그치, 그 사람 뭐로 유명해? 음악가, 화가, 발명가, 뭐 기술자로 유명한데. 근데 very few people know. 기억납니까? 그래서 거의 없다. 뭐로서? 요리사로서. 요리사 역할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서론이랑 결론은 서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요리사로 성공했다는 결론 부분에 뭐 다빈치가 요리사로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성공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성공하지 못했고 다빈치 폭망했어 이러면서 결론 내겠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뭐 요리에 대한 열정이 그가 다른 일을 하는데도 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등부 읽기는 뭐라고? 영어로 쓰이는 국어 문제라 그랬어. 됐습니까? 왜 인사가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일단 돋보기. 그래서 ask A to do. A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몇 형식? 5-2. 3에 A죠. Want A to do. 됐습니까? 네. 가장 원칙적인 목적. 우리가 5-1, 5-2, 5-3은 전부 다 목적격 보호가 뭐냐에 따라 했었어. 네. 그렇죠? 목적격 콜 AB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 5-2는 뭐였어? 명사의 경우. Make A 어떤.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5-3은 목적격 보호는 명사야. 근데 뭐가 명사된 거야? 동사가 명사된 거. 동사가 명사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뭐하고 뭐? to do랑 doing. 됐습니까? 중학교 때는 주로 want A, to do 같은 것만 외우지만 나중에는
keep a doing 이런 것도 나와요. imagine a doing 이런 것도 나옵니다. imagine a doing 하면 뭘 것 같아? a가 doing 하는 것을 상상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것도 오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b는 사역동사였고 c는 지각동사 make, 뭐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랑 그 다음에 see a do doing 이것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 want a to do하고 같은 이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 대시 있으면 틀렸다. 왜 안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위치부터 시작해서 지저스까지가 삽입구처럼 돼 있는데 그랜드 페인팅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1495년에 스포르자가 다빈치에게 엄청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그림은 뭐를 바탕으로 한 그림이었다? 예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어디에 걸릴 거다? 벽에 그렇죠. 어디에 있는 교회? 밀라에 있는 교회의 벽에 걸릴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엄청난 대단한 그림 하나 그려 달라고 해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밀란에 있는 교회의 벽 위에 하려니까 전치사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that은 안 되지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nd 자, a grand painting 안만 길어 봤자 이니까 이 자리에 were가 있으면 안돼요. 당연히 틀렸죠. 선행사가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됐습니까? 자 근데 and is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포르자 asked 다빈치 to make a grand painting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and it was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됐나? 네, 된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가 어찌 뭐했다? 글래들리하게 took on the project 했다. 기쁘게 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랬을까? 왜 기쁘게 했을까?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그가 항상 뭐에 왔었었기 때문에 음식에 관심을 가져왔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일단 시제에 비교하면 얘는 과거, 얘는 여기 써있다시피 과거 완료. 됐습니까? 시간에 쭉 흘러가는 그림을 그리겠죠? 지금 몇 년이지? 1495.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ok on the project 한 건 1495죠. 네. 근데 그가 요리에 관심을 가졌던 건 다빈치가 태어나서 1495 전까지에 요렇게 관심 가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맞고 나서 관심 가졌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맡은 것과 그 다음에 요리에 관심을 가진 것 중에 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요리에 관심을 가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과거니까 얘는 대과거 시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lways 이런 거 집어넣어서 어떤 느낌을 내고 있다? 완료기관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정법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 has 있단 거 오면 안 돼. 됐습니까? 네. 여기에다 has를 넣으면 다빈치 갑자기 부활했네요. 됐습니까? 갑자기 부활한 게 되잖아. 그쵸? 네. 현재도 관심을 갖고 있어. 다빈치 어딘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요리에 관심 갖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네. 여기에 head 꼭 와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head 있으면 틀렸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head been pp 꼭 알아두세요. head been pp head plus pp 해서 과거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었다. 뭐 그 다음에 뭐 기초적인 표현인 be interested in 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project는 뭐를 가리켜요? making the painting. 됐습니까? grand painting의 제목은 the last supper of Jesus. 됐습니까?
그 요리하는 프로젝트야? 그림 그리는 프로젝트야? 그렇죠. 페인터로서야? 쿡으로서야? 페인터로서. 됐습니까? 페인터로서. 근데 하필이면 음식이 들어가는 그림이야. 그래서 어찌 떠맡았어? gladly 하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부사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기쁜 맡았어. 기쁘게 맡았어. 기쁘게 맡았어. 여기 ly 없으면 틀렸다는 거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이 문장 다빈치 was gladly given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take on the project 그냥 알아두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낼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 because가 있어야 되는 이유부터 하면 뒤에 뭐가 보입니까? 누가 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 자리에 접속사 자리야 전치사 자리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as랑 since가 있죠. 뭐는 안 된다? because of는 안 된다. 근데 because of 한번 써볼까? because of his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빈치 gladly took on the project because of his passion for 또는 his interest in cooking 해도 되겠네요. 그쵸? 네. 그때의 because of his interest 할 때 interest의 뜻은? 관심. 됐습니까? 그의 요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요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of his interest in cooking. 됐습니까? 그의 요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Because of his interest in cooking.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문장. He spent what? A lot of time. 뭐 하느라? Cooking all kinds of food. 왜? In order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그림에 무엇을 올릴지 결정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요리를 하느라고 그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의도죠. 무슨 목적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why did he spend a lot of time cooking all kinds of food? 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왜 그는 온갖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그의 그림 속의 탁자 위에 무엇을 올려둘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니까 얘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많이 얘기했죠. 귀에 닦지 않겠죠. In order to decide what to put. 뭘 놓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So as to put what to put. 됐습니까? 자, spend a doing 빼박 다른 형태 안 돼. 됐습니까? 뭐 to cook이니 뭐 cooked니 이딴 거 안 됩니다. cooking 하는데 시간 보냈다니까. cooking all kinds of food. 오케이. 자, what to put 문법 제목이 뭐예요? 의문사 플러스 to do죠.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to do 하고 연결되는 문법은 그렇죠. 간접 의문이죠. 그가 무엇을 놓아야만 할지 what he should put. 간접의문. 그래서 다빈치 마음속에 하고 있는 말을 쌍따옴표 처리하면 뭐라고 자기 자신한테 묻고 있었을까? 이런 짓을 하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면서 What do I put on the table in my picture? What should I put?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종류의 요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빈치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What should I put on the table in my picture? 하고 무슨 표? 물음표. What should I put? 뭘 놔야 되지? On the table in my picture. 내 그림 속에 탁자 위에다 뭘 놔야 될지 라고 물었기 때문에 what to put이 된 거죠. What he should put. 무슨 화법?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됐습니까? What should I put on the table in my picture?
예, spend a doing과 그 다음에 뭐뭐 하기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요리를 하느라 시간 보냈고요. 뭐 여러가지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낼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지나간 문법 묻기도 좋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의문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요 부분부터 먼저 하면요,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끊어읽기가. 그러니까 이거 they complained to support 짠 거야. they complained, 그들이 뭐 했다? 불평했다. 누구한테? 스포르짜에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그림 그려야 되겠다고 의뢰한 사람은 누군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신부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직자들이겠죠. 교회 사람들. 됐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의뢰했어? 스포르짜한테 의뢰한 거야. 밀란의 유지였겠죠. 유지. 동네 유지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동네에서 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지라 그러죠. 스포르짜는 밀란의 유력 인사였는데, 밀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유력 인사한테 아 우리 돈 좀 팍 들여가지고 뽀대나는 그림 하나 그래가지고 유명해집시다. 사람들 와서 막 구경하게 합시다 라고 스포르짜한테 의뢰했고, 스포르짜는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다빈치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프롬이 있는 거고 여기 투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 하려니까 the people from church, from the chur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평을 받은 대상이 스포르짜니까 여긴 전치사 투죠. 스포르짜에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뭐 했다? complained 했다. 불평을 했다. 그럼 뭐라고 불평했는지 두 문장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에 head 오면 틀리고 head 해야 된다더니 여기는 왜 이번에 head가 아닙니까? 뭐야? 어디 안에 들어있어 이거?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다빈치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시점에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이전까지만 낭비한 거야? 그렇죠. 그 시점, 불평을 하는 시점에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야,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번에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빈치 헤드 웨이스티드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건 눈치 바로 챌 수 있어야 돼, 이번에. 다빈치 헤즈 웨이스티드 해야 돼요. 헤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 불평하던 시점에 다빈치가 하던 행동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 수 있죠. 이 불평을 하는 시점에. 네. 다빈치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죠. Church from the people. 아니 뭐 Church from the people? People from the church가 보기에는 얘가 열심히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의뢰했는데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뭘 하고 있어? 그렇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요리를 하고 있어. 그 요리를 하는데 드린 시간의 길이가 나옵니까? 정보로서. 그렇죠. 나오죠. 얼마 동안 이렇게 이상한 기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1년 이상 동안. For over a year. 1년 넘게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달라 그랬더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한참 뭐 그 이전 르네상스, 이 사람도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잖아. 르네상스 이전과 이 르네상스 이후에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전은 중세 시대라 그러죠. 네. 그렇죠. 중세 시대는 그냥 뭐가 이거야? 뭐가 짱이야? 신이죠, 신. 모든 게 다 신 중심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뭐로 바뀌어 중심이?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 때문에 중산층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상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농업을 벗어나는 인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농업을 벗어난 인구들이 도시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생기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니까 슬슬 뭐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뭐해 우리? 어? 예술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데 뭐 MP3 음악 듣고 있겠어? 어? 내 돈을 뭐 웨이브 결제하는데 쓰겠어? 어? 넷플릭스 결제하는데 돈 쓰겠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한테 돈을 줬을 거란 말이야. 교회 사람들이 돈 모금해갖고 헌금 받은 걸로. 됐습니까? 근데 이제 쉽게 뭐 그림 그리는데 물감 사고 재료 사라고 돈 줬는데 그거 가지고 요리 재료 사갖고 요리하고 있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 할 만해? Complain 할 만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That's the reason. 저게 뭐다?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he hadn't finished it. 그가 무슨 완료적으로 현재 완료적으로 그 그림을 아직 끝내지 못했던 이유다 라고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스포르자에게 불평했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거는 the reason 또는 why 둘 중 하나 생략할 수 있죠. That's why he hadn't finished. 그게 그가 끝마치지 못한 이유입니다. That's the reason he hasn't finished. 또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아직 끝내지 못한 이유다.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이 얘기를 하던 시점에 다빈치가 하는 행동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행동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는 행동은 부엌에서의 시간 낭비, 안 한 건 그림 마무리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Not yet이니까 yet의 뜻은 아직이죠. 아직 아니다. Yet 하면 벌써라는 거 알죠? 네. Have you finished the painting yet? 어, 벌써 끝냈어? No. 다빈치가 대답하고 No. I haven't finished the painting yet. 아직 못 끝냈는데요. Why haven't you finished it? 왜 못 끝냈는데? I have to study on food. 됐습니까? 난 뭐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음식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시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유라 했는데 누가 뭐 한 게 이유인 거야? 다빈치가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이유다. 그가 아직 그림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다. Then Da Vinci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 is the reason. 됐습니까? 다빈치가 1년 이상 동안 부엌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rom to 얘기했고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스포르자에게 불평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얘가 아닌데? 어디 갔어? 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at's why 지금 방금 봤잖아. 그쵸? 지금 that's why 다빈치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이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결과죠.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at's why 앞에는 원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편 에구야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싹 걷어내고 여기에 쉼표가 있다 치자.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세 단어 넣으라 그러면 뭐 넣을 수 있지? 그렇죠. As a result죠. As a result,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됐습니까? 네. That's the reason why 대신에 접속부사 does, therefore, hence 이런 걸 consequently를 넣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관계 대명사고요. 뭐 추가적으로 why 대신에 뭐 which가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왜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퇴세 전환해야죠. 뭐 해야 돼요? 두 문장이죠. 그럼 두 문장 하면 That's the reason and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the reason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아직 끝내지 못했다. 달고 들어가죠. For the reason 돼서 들어가. 전행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다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뭐 덜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했고요. 그럼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겠죠. 뭐 요런 식으로 that's because를 쓰는 문장은 뭐 이렇게 다음에 뭐 할까? He was absent from the class yesterday. That's because he was sick.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제 수업에 결석했다. 그가 수업에 결석했던 것은 그가 아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죠. 원인. 됐습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아이고 이 문장을 That's why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러면 아이고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됐습니까? He was sick 그가 뭐 했다? 아팠다 그게 그가 학교 수업을 어제 빠졌던 이유다. 됐습니까? 자, 이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곧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 That's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 That's why가 맞니? 슬러시 That's because가 맞니? 한다니까요. 됐습니까? 네. 어? 뭐야? 응? 이게 다 뜨네. 어우 사생활 노출인데. 그 다음에 그럼 돋보기로 다 들여다봤고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디에서 밀란에서 스포르자를 위해서 일할 때 그의 가장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마스터피스, 걸작, 대작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The Last Supper of Jesus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걸릴 예정입니까? 철치 밀란의 벽에 벽화라는 거 됐습니까? 벽화로서 교회 벽화로서 의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다빈치 was happy 이 말이죠. 다빈치 또 행복했어. 그렇죠? 왜 행복했어? 또! 또 요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because of his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하고 비슷한 문장 because of his passion for cooking 하고 되게 비슷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또는 뭐 interested in cooking 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막 뭐 이것저것 요리하는데 시간 보냅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결정하려고 뭘 올려놓을지 됐습니까? 그림 속에 탁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뭘 올려놓을지 뭐 1년 동안 1년 넘게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와 저 새끼 저거 현재 완료적으로 계속해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어 그게 바로 이유야 그가 뭐 하지 못한 현재 완료적으로 못 끝낸 이유야 라고 어디서 온 누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저에게 불평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여기서 좀 여기 뭔가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걷어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내용 파악했고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자 시작은 뭐였냐 연도가 나오죠 그렇죠? 1, 4, 94였던 거 됐습니까? 1, 4, 95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스포르차가 자 만약에 이 문장을 다빈치로 시작하면 다빈치 was
asked to mak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스포르자 asked 다빈치 to make a grand painting. 그렇죠? 네. grand painting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쉼표하고 뭐? 쉼표하고 뭐? which was was based on the 마지막 먹는 거 the last supper 누구의 다시 쉼표 이제 어디다 걸 건지 얘기합니다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1495 스포르자 asked whom 다빈치 what to make a grand painting 설명할래? Based on the last supper of Jesus 어디다 걸 거야?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기분을 얘기하죠 그렇죠 어찌 뭐했다? 기쁘게 착수했죠 프로젝트에 됐습니까? 그리고 왜 기쁘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왜 기쁘게 착수했는지 근데 거기에 시제가 착수한 거 시제가 과거고요 요리에 관심 가졌던 건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시제 주의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뭐 했어? gladly took on the project why?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c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과거, 요거 대과거, 요거 대과거. 됐습니까? since, as, because of his passion for c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리에 대해 관심 있었으니까 다음 할 행동은 열심히 그림 그려요, 요리해요. 그렇죠. 열심히 요리하는데 왜 그러는지 붙여놨습니다. 뭐 하려고? 결정하려고. 그림에다가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 위에다가 뭘 올려놓을지 결정하기 위하여 뭐 하는데 많은 시간 보냈다? 쿠킹 하는데 많은 시간 보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A를 보내다라는 수고 spend A doing도 나오고요. 시제 과거니까. 그래서 누가 다? 했다 무엇을 a lot of time을 뭐 하는데 cooking all kinds of food 온갖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데 왜 그랬는데 to decide 무엇 무엇을 놓을지 what to put 어디다가 on the table 어디에 있는 테이블 in his painting 됐습니까? On the table,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탁자에 what to put, what he should put 마음속으로 하는 말 what should I pu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spend A doing 그 다음에 결정하기 위하여 in order to decid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시간을 막 보내고 있으니까 다음 문장은 쌍따옴표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시제는 그렇죠. 현재 완료적으로 시간 낭비하고 현재 완료적으로 못 끝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has wasted what? His time in the kitchen. 됐습니까? How long? For over a year. For more than a year 아까 over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more than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썼다는 것도 바빠서 지나갔네요 여기 이번엔 아까는 선생님 여기 현재 완료 안 되는 아까 전에 had always been interested 였고요 여기는 has wasted야 현재 완료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네. 지나간 거에 주요 문법인가? 지나간 거에 주, 아, 이거인 것 같네요. 아, 이거 맞네. 됐습니까? 그게 이유다라는 말 나오죠. 그가 뭐 하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무엇을 그 그림을, 아직.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유야. That's the reason.
Why to finish the painting yet? 이라고 뭐 했어? Complained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쌍따옴표 있을 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원래 원래는 주어 동사지만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나와요. Complained 불평했다. 그 다음 주어 너 누구 더 어디서 온 사람들 더 church 아까 나왔던 church 같은 데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to Spurgeon에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불평했다 됐습니까? 뭐 that's why 해도 된다라는 거 that's why 뒤에 결과 온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시간 낭비한 게 원인 못 끝낸 게 결과 that's becaus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the reason 뭐 not yet 보이고요 not yet 이런 것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했고 이제 여기까지였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부분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준비됐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5. Sforza asked Da Vinci to make a grand painting on the last supper of Jesus on the wall of a church in Milan. The last supper. 아이고야. 절의 절벽에가 절의 벽이 아니고 교회의 벽이죠. 성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밀란 대성당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밀란 대성당의 벽화로서 최후의 만찬이 있겠다. 됐습니까? Ask A to do 알고 있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계속적법에 which was 선행사가 a grand painting 단수니까 was 오는 거 당연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치 그 다음 가도 되죠 다빈치 gladly took on the project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took on the project because he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food reluctantly는 마뜩지 않게 라는 뜻이니까 안되겠죠 기쁘게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기꺼이고요. gladly는 좀 뭐 좀 싫어하면서 머뭇거리면서 reluctantly. 다음으로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he spent what? a lot of time. 뭐 하느라? cooking. 쿠킹하느라. 무엇을 쿠킹하느라? all kinds of food. kind의 복수형 kinds of food. 왜? To decide what to put on the table in his picture. 무엇을 놓아야 할지. Table in his picture. 오케이. 그러면 what to put이 되면 what to place가 안 될 이유가 없죠. 무엇을 두어야 할지. What to place on the table in his picture. Place가 장소 이외에 놓다 두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he spent a lot of time painting 이었으면 이런 일이 아니었는데 he spent a lot of time cooking이니까 그래서 the people from the church가 이렇게 complain을 합니다 두 문장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라는 거 주의했어 그래서 다빈치 has wasted his time in the kitchen For over a year가 되면 for more than a year도 되겠죠. 1년 이하 동안 하고 싶으면 for less than이고 for under a year겠죠. 오케이, 고치고 싶은 게 생겼죠?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가격 되겠죠? 그래서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Complained the people from the church to Sforza. 고치고 싶은 거 보이죠? 해즌트 피니시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결론 세 문장으로 갑니다. 예? 해즌트냐 헤든트냐 됐습니까? 10분 동안 끝낼 수 있겠죠? 네. 자, 먼저 광팬이. 그래서 although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Although Da Vinci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He showed great passion for cooking throughout his life. 뭐 비슷한 의미죠? Passion for, interest in. 뭐뭐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뭐뭐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He showed great passion for cooking. Interest in cooking. Okay, 그래서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뭐 successful 뭐 굳이 할 필요 없지. He showed great interest. Interest 품사가 뭔지 묻겠죠. Cooking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평생에 걸쳐서가 뭐다? Throughout his life. Okay, throughout his life. Throughout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까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Throughout은 전치사 요것과 요것을 합친 거죠. Throughout은 전치사 이것과 이것을 합친 거죠. 그쵸? 왜 throughout은 이러니까 됐습니까? throughout은 전치사 1번과 2번을 합치면 throughout이 되는 거죠. 오케이, 스펠링 although하고 뭐 through 알죠? through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though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스펠링도 조심해야 될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장 읽어볼까요?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오케이, not only 다음에 무슨 품사 보여요? 명사. 그럼 but also 뒤에도 뭐가 보여야 돼요? 명사.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됐습니까?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innovative cook. 인정은 못 받았지만. 자, 그 다음에 32번 문, 뭐, 이거, 이 문장, 뭐, 아이씨, 뭐. 뭐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 당연히 할 거고 뭐 알죠? 오케이. 그다음에 32번 문장 가볼까요? Now that you know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never look at the Last Supper the same way. 오케이. Now that 단어 할 때 많이 봤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 텐데. Secret passion for, passion for, 뭐뭐에 대한 열정. His secret interest in cooking. You will never look at the Last Supper the same way. Okay,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30번 문장. 비록 다빈치가 절대로 뭐는 못했지만 성공적인 요리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He showed, 그가 보여줬죠. 네. 그렇죠. 뭘 보여줬습니까? 엄청난 관심. 뭐에 대한 관심? 관심. 그렇죠. 뭐에 걸쳐서? 그렇죠. 평생에 걸쳐서 하면 되겠죠. 전생에 걸쳐서. 그게 전생에 걸쳐서 요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lthough에 대한 얘기할 거 뭐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거 먼저 얘기하면 네? 뭐래? though. Even though 이런 게 있죠. 양보절. Even though Da Vinci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뭐 얻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대체제로 뭘 넣을 수 있다? But 몰라요?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but he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although도 있고 but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에 얘를 although를 빼고 but을 넣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마침표로 했어. cook 다음에 마침표 했어. 그쵸? 여기 although가 없어. 그쵸? 그러면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마침표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 하우에버 넣으면 되겠지. 뭐겠어.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마침표. However, he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접속부사 however 써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다빈치는 절대 성공적인 요리사는 못됐습니다. However, 그러나 he showed great interest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재미가 없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에 interest의 뜻은 명사로서 관심. 근데 얘가 좀 이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겠지만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이자. 이자란 뜻도 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 몸속에 있는 이자 말고요. 여기선 관심입니다. 엄청난 관심, great interest in cooking. interest 다음에 전치사 in 오고 passion 다음에 for 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roughout 스펠링 주의하세요. throughout은 뭐 더하기 뭐다? into 더하기 out of죠. into의 뜻은? 뭐뭐 안으로, out of의 뜻은? 밖으로. 들어가서 나오면 through가 되는 거죠. 근데 through 해놓고 out은 그러니까 이게 through his life 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의 전생에 걸쳐서 이 뜻인데 out을 넣어서 이게 뭐 completely 이런 느낌으로 넣은 거야. 전생에 걸쳐서 뭐 이거 for로 바꿨어도 됩니까? during으로 바꿨어도 됩니까? during his life 해도 비슷한 뜻이겠죠. 그의 일생 동안 해도 될 테니까 during his life. throughout을 넣으면 좀 더 뭔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throughout his life.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 다음에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은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됐습니까? 지금은 주어로 사용 안 됐죠. 근데 주어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는 건가? 이건 다빈치가 화가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한데 뭐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다? 요리사라는 거.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다빈치 더 쿡. 그렇죠. 다빈치 더 쿡. 요리사 다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Now that because as since죠. 근데 이제 조금 느낌은 다르다 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말에다가 이제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now because 아니고 now that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now that 다음에 당연히 무슨 시제 보이고 있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All about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그의 요리에 대한 감추어진 열정을 알게 되었으니까 You will never look at 여러분들이 절대 뭐 하진 않게 될 거다. Last supper를 어떤 식으로? 이전과 같은 식으로 예전처럼 보진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될 때 어느 부분도 집중해서 보게 될 거란 얘기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또 음식도 와 이런 음식을 올려놨구나 됐습니까?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해보면 요리사로서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쵸? 뭐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트 좋아하는데 피쉬랑 당근이나 먹어라 이러고요. 됐습니까? 뭐 한답시고 막 기계 만들었는데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려워 사용하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망했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전생에 걸쳐서 요리에 대한 열정 관심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봤더니 잘했더라. 정말 창의적이구나. 요리사로서 창의적인 뭐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는 꽃으로 장식하는 거 플레이팅 같은 거에 신경 안 썼는데 뭐 최초로 플레이팅에 신경 쓴 요리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보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오케이. 시작하는 단어는 얻어. 성공적인 요리사 됐다 못했다? 못됐다지만 그는 보여줬죠. 뭘 보여줬어요? 요리에 대한 관심. 뭐에 걸쳐서? 전생에 걸쳐서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죠. 그렇죠? 전생에 걸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성공적인 요리사가 되지 못했다. 시제는 그래서 얻어 다빈치 not 안 쓰고 좀 더 강조하는 거 쓰는데요. Never became a cook. 쉼표. 그가 보여줬죠. He showed what? 엄청난 관심. Great interest 나왔으니까 따라서 in cooking. 평생에 걸쳐서 throughout his life.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까지 하다는데 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화가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까지 하다 창의적인 요리사이기까지 하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됐습니까? 알게 됐으니까 뭘 알게 됐어요? 그의 열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진 않을 거다? 보진 않을 거죠. 그의 그림을 똑같은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Now that you know 현재 시제 his secret passion for his secret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at his the last supper 어떤 식으로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보진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여기서부터죠. 오케이. 그래서 난 도 써야지. Though 다빈치 never became a successful cook He showed the great in인데? 뒤에? Interested야. 아, 그렇죠. 와, 뭐, 위대한 관심가짐입니까? 아, 엄청난 관심가짐입니까? 엄청난 관심입니까? 이 똥개야! In cooking. Throughout his life. 그의 평생에 걸쳐서. 루아웃 대충 썼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쓰세요. 도우하고 throughout하고 스펠링 중요하다 했고요. successive도 success의 형용사긴 한데 내가 success가 무슨 아 succeed 할까? succeed 동사 succeed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승하는 입니다. 이건 얘는 성공적인이고요. 계승하는 요리사입니까? 성공적인 요리사입니까? 이 질문이죠. 뭐 계승하는 요리사는 3대째 맛집 뭐 이런 걸 때 Successive Cook이 있겠죠. 거기에 뒤를 잇는 이란 뜻입니다. 내가 in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저 뒤에는 for가 있겠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He was a creative cook as well as a great painter. 일부러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까? He was not only a great painter but also a creative cook이었는데 바꿔놔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now that you know all about his passion for cooking you will look at the last supper the same way. 같은 색으로 보진 않을 거야. 패션이 아니죠. 패션이죠. 그니까 오케이. 숨겨진 패션. 오케이. 이렇게 해서 6과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7과 내가 수업 자료 드렸죠? 네. 그거 본문 심화. 네. 본문 심화는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내가 세요.